우리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새로운 걸또 배워볼 거예요. 뭘또 새로운 걸 배우냐고요? 네. 우리, 등대지기까지 하면서 파샤, 이렇게 구멍 막는 거, 소리에서 구멍 막는 거 배웠죠? 오늘은요, 시, 플랫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음에서 까만색 피아노로 반음 내려가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샵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쉬운데? 할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생각같이 천천히 우리 열 꼬마 인디언 노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공부하러 출발! 자, 친구들, 이열 꼬마 인디언을 잘 하려면 우리 손가락 연습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해봤었지만, 도미솔미도 레파라파레 요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여기서 파라도라파 도미솔미도 이 연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미솔미도 높은 도까지만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려올게요. 시작 도미솔미도 한번 더 도미솔미 도, 한번 더, 도, 미, 솔, 미, 도, 레, 파, 라, 파, 레, 레, 파, 라, 파, 레, 레, 파, 라, 레, 파, 라, 파, 레. 그 다음에 미, 솔, 시, 솔, 미, 미, 솔, 시, 솔, 미. 한번 더. 미, 솔, 시, 솔, 미.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도라파예요. 파라도라파. 파, 라. 여기 파와 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파, 라, 도, 라, 파. 한번 더. 파, 라, 도, 라, 파. 한번 더. 파, 라, 토, 라, 파. 네, 잘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것만 한번 일단 잘 해봅시다. 시작. 도, 미, 솔, 미, 도, 레, 파, 라, 파, 레. 레, 파, 라, 파, 레. 미, 솔, 시, 솔, 미. 미, 솔, 시, 솔, 미, 파라, 도라파, 파, 라, 잘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연습을 하면 내려가는 연습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친구들이 노래를 할때 내려가는 모양의 곡들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 이제 또 해볼게요. 도라파라도. 시, 높은 도딱 하고, 여기 새끼손가락만 붙이고, 짠뛰기. 뒷구멍 막혔어요. 도라파라도 시작. 도, 라, 파, 라, 토. 한번더 도라파라도. 도, 라, 파, 라, 토. 시, 솔, 미, 솔, 시. 시, 솔, 미, 솔, 시. 라, 파, 레, 파, 라. 라, 파, 레, 파. 라, 한번 더, 라파레, 파라. 라, 파, 레, 파, 라. 솔, 미, 도, 미, 솔. 솔, 미, 도, 미, 솔. 그 다음에 도로 마무리. 도, 두, 셋, 넷, 짠. 잘했어요, 친구들. 내가 이런 연습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멈추고 연습한 다음에 다음으로 따라오기, 친구들. 자, 친구들, 우리 여기서는 꼭 알파벳 B처럼 생긴 높은 음절표 옆에 콩나물처럼 생긴 게 하나 더 있죠. 쟤를 플랫이라고 불러요. 저 표시가 있으면 이 나오는 악보에서 C라는 음은 하얀색 건반에서 까만색 건반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오카리나에서는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고 C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새끼손가락과 검지만 이렇게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꼬리 쪽에 끝에서 두 번째
요거 약지 손가락을 같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G 플랫, C 플랫, C 플랫, C 플랫. 이렇게 손가락 연습을 할 건데요. 친구들이 다시 손모양을 잘 보세요. 그냥 C예요. 도, 시, 죠? 솔, 라, 시, 두개더 뗐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여기 긴 쪽, 꼬리 쪽에 약지, 새끼손가락 바로 옆에 있는 손가락 있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 두 번째 구멍을 같이 막아줄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시를 한 다음에 시하고 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시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시 하면 그냥 이걸 하고요. 플랫 하면 이 오른손 약지 구멍을 막는 거예요. 우리 시 플랫 시 플랫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플랫이라고 할 때만 이긴 쪽, 오른쪽 꼬리 쪽에 이 부분을 막아주는 거예요, 친구들. 플랫일 때만 이걸 부르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 플랫, 시, 플랫, 시. 네. 지금 너무 손 이렇게 안 됐죠? 시, 플랫, 시, 플랫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네. 1.5에서 2cm 정도만.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시, 플랫, 시, 플랫, 시. 한번 더. 시작. 시, 플랫, 시, 플랫, 시. 자, 이번에는 선생님 소리와 함께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친구,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맞춰서 연습 한 5번 정도 더한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열고마 인디언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손가락 연습이 그대로 나와서 금방금방 끝나요. 오늘 아주 선물 같은 노래입니다. 자, 한 꼬마, 두 꼬마. 근데 운지는 쉬운데 우리 입을, 텅잉을 꼭 해줘야 돼요. 두뚜루, 두뚜루. 이렇게 혀로 툭툭툭 꼭 쳐줘야 돼요. 두 뚜루, 두, 뚜루, 두, 뚜루, 두루, 두. 네, 요거를 개 이름 말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두, 뚜루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두, 뚜루, 두, 뚜루, 두, 뚜루, 두루, 두. 한번 더. 한 꼬마, 두 꼬마 그 부분을. 시작. 두, 뚜루, 두, 뚜루, 두, 뚜루, 두루, 두. 네. 그 연습에 대해서 이제 노래가 잘 돼요. 네, 한번 해봅시다. 파파파. 시작 파파파 두뚜루 됐어요? 파파파 두뚜루 됐어요? 이 소리가 꼭 나야 돼요. 파파파 두뚜루 시작 두뚜루 두뚜루 됐죠? 그다음에 라도도라 랄라파 우리가 파라도라파 그 연습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라도도 랄라파 시작 뚜뚜루 뚜루두 뚜뚜루 뚜루두 새 꼬마 인디언 라도도 랄라파 시작 뚜뚜루 뚜루두 잘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어보기 두 마디 파파파 시작 뚜뚜루 뚜뚜루 됐어요. 그 다음에 솔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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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뚜, 뚜루, 뚜,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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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네. 이거는 아까 했던 연습 중에서 도미, 솔미도, 솔미도미, 솔. 걔랑 똑같죠? 네.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여기도 우리 한번 두 번씩 해봅시다. 시작. 뚜, 뚜루, 뚜, 뚜루, 뚜, 뚜루, 뚜루, 뚜. 한번 더. 뚜, 뚜루, 뚜, 뚜루, 뚜, 뚜루, 뚜루, 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또 반복이네. 7꼬마 8꼬마가 파파파파파파라 도도랄라파 어디랑 똑같아요? 응 그죠? 맨 위에 한 꼬마 두 꼬마랑 똑같죠? 그럼 또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파파파 시작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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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다 왔어요. 맨 끝에서 드디어 저기 플랫이 나왔습니다. 10플랫이 또 시플랫 동시에 막아줘야 돼요. 도 시플랫 도시라솔파인데 시할 때만 오른손 약재를 꼬리 쪽에서 꼭 막아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도 시시라솔파 한번더도 시시라솔파 선생님이 시시라고 해도 그냥 플랫이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시 마지막 시작 도 시시라 솔파 아이고 잘했어요 친구들. 선생님과 맞춰서 한번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